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버블디아입니다. 제가 왜 영상을 냈는지 아시겠죠?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무대, 복면가왕 강아지 편으로 나왔습니다. 와! 하루 강아지.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제가 그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었어요. 근데 1초 만에 바로 제가 헤이 하자니까 여러분들 바로 버블디 안에 이거 버블디 아니야? 이러시더라고요. 1초 만에 알아버리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랬잖아요. 아 목소리 톤에 특색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 버블디 안에 이거는 바로 알아차리겠네, 뭐 누가 봐도 버블디 아니냐, 목소리가 숨겨지지가 않는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.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제가 지금 레슨을 받고 있잖아요.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헤이 하자마자 이거 버블디 아니네 다른 거, 그리고 다른 걸 자꾸 찾아봤다는 거예요. 결국 선생님들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보셨어. 그래서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. 메일로 섭외가 왔는데 이토록 원하던 무대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제가 이 복면가왕 나가기 전에 욕이란 욕은 다 들었던 미스트롯에 나갔었어요. 미스트롯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방송 이게 무대는 처음이었던 거지. 그래서 너무 떨렸던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워낙 고음 노래였고 막 목 풀 시간도 없고 대기실도 없고 막 이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다가 무대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엄청 떨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가 나오고 나서 진짜 욕은 진짜 세상, 제가 9년 했는데 9년 만에 해서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주눅도 들어있었고 뭔가 또 무대에 나가면 또 욕하시지 않을까, 무대에 나가면 조금이라도 약간 여러분들 에이 버블디 이러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,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인생 뭐 있어요? 한방이에요. 눈치 보다가 내가 원하는 꿈의 무대를 못 쓰면은 그 나만 손해 아니야? 그래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서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복면가왕에 나가게 됐습니다. 이제 막 결심을 했는데 버블디야 왜 곧 성정이 그래? 어? 고음을 했어야지. 버블디한 고음 아니야?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곡 선정은 이제 안 한 곡을 해야 된대요. 유튜브에서 제가 근데 안 한 곡이 어디 있어요? 영상이 11,000개인데 그중에 반이 커버곡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평상시 아끼던 곡들을 드렸고 그중에 선택된 곡이 뭐 Marry Me, 이수영 선생님이 I Believe였지만 결국 I Believe는 못 부르고 왔다는 거. 아 진짜 아 선생님 앞에서 부르고 왔어야 되는데. 근데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. 이걸 진짜 말하고 싶어서 이미 너무너무 간지러웠어요. 진짜 깜짝 놀랄만한 비하인드가 있어요. 뭐냐면 복면가왕이라는 게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대기실이 이렇게 다 각각 따로 있거든요.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어요. 보지 말라고. 근데 솔직히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.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. 그래서 연예인이 찾아오고 뭐 이런 건 꿈에도 꿀 수도 없고 내가 뭐 인사드리는 것도 실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라운드에서 떨어졌잖아요. 2라운드에서 떨어지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나? 갑자기 대기실에서 똑똑똑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작진인가? 하고 이제 내가 누구세요? 하고 열었는데 타라! 이수영 선생님께서 직접 대기실에 오신 거예요.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. 가수분이 직접 제 대기실에 온다는 거, 그리고 방송이 잠깐 쉬자마자 오신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. 내 소원 다 이뤘잖아.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너무 잘했다고 하고 아쉽다, 너무 좋은 무대였다 하면서 더웠죠.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. 알면서 앞으로 제 노래 더 많이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했죠? 자주 봬요. 아 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이제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작진이 들어오신 거예요. 아 대아씨한테 그 제작진도 너무 놀란 거야.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진짜 이수영 선생님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. 제가 아이블립을 불렀어야 되는데.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막 이러시더라고요. 혹시 이 무대 서면서 떨리지 않았냐.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떨렸어. 진짜 즐겼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 제가 머리를 똥무리처럼 묶었단 말이에요. 근데 똥무리처럼 묶으면 버블리아라는 게 티난다는 거예요.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머리를 밑으로 묶어달래요. 근데 머리 똥머리로 묶었을 때 가면을 쓸 땐 다 보여요.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게 머리를 밑으로 묶으니까 아무
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거의 실루엣처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의 무슨 제가 방송하는 것 마냥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그 와중에도 막 춤도 추고 뭐 애드립도 넣고 이랬던 거예요. 그 거기서 그래서 진짜 내가 기억하는 게 김구라님께서 진짜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. 질문을 했어. 이건 방송에 안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추워요? 더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덥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저분은 하나도 긴장을 안 했어. 추우면 원래 떨린다는 건데 저분은 덥다고 하는 거면 긴장 1도 안 했어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패널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무대를 즐기러 온 사람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. 이제 뭘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말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앞에 뭐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 무서운 이런 이렇게 무대였냐면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. 아마 노래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손을 잡았는데 앞이 안 보여줘가지고 잘 손을 잡는데 그분도 막 손이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떨릴 줄 알았는데 아 이 순간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. 그래서 즐기자 이 순간 1초 1분을 즐기자 기억하자 해서 저는 좀 최대한 안 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2라운드 때 배틀하는 그분 목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. 뒤에 가서. 근데 뒤에서 막 진짜 밴드가 빵빵빵 보조되고 막 보컬도 아!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끝났네 이랬어. 끝난 게임이구나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마음이 더 놓여가지고 물 마실 거 마시고 막 춤도 추고 뒤에 목소리로 막 즐기면서 즐길 거 다 하고. 근데 뒤에 보디가 붙는 분이 갑자기 팬이에요 버블디아님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고. 근데 또 막 끝나고 패널분들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무대를 많이 서본 자가 결국 승자다.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이게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막 하늘을 날고 뛰고 이래도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. 무대를 많이 얼만큼 서봤냐, 노래 아무리 잘해도 서보지 않은 자, 많이 선 자, 이게 진짜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노래를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한 9년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복면가왕을 쓰게 됐고 너무 행복했고 이번 계기로 좀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대에 이런 즐기는 부분이 크게 됐고 작용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복면가왕이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. 왜 이게 롱런 예능인지 알겠더라고요. 뒤에서 물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옆에 보디가드분들도 넘어지지 않게 계속 케어해주시고 좀 최고의 컨디션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질문도 해주시고 마이크 테스트도 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한 방송이었고 이런 방송만 나가면 저는 정말 무대에서 신나게 날뛰고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우리 복면가왕에서도 봤으니까 불의 명곡도 가자!